좋다, 좋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언제 오냐, 밥이? 보지 그러니까 제 방송이 처음부터 좀 편안하죠,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라디오처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새벽 시간이 어쩔 수 없는 그 감성이 약간 좀 감성적으로 변하는 시간대라서 그런지, 좀 차분하니. 이게 예전에는 좀 이게 좀 별로였는데, 요즘 따라서 내가 참 편하게 방송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나이도 먹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하는 게참 좋더라고요, 저는. 예.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자극이 필요해 형님은 욕할 때가 예전에 어떤 그 이제 BJ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어, 술자리가. 근데 이제 그날 받은 별풍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술집에서 이제 BJ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멤버가 누구누구였는지는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뭐,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좀술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별풍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날, 제일 적게 받았어. 나도 뭐 만개 이상 받았지만, 그날 내가 제일 적게 받았었는데, 뭐나 오늘 몇개 받았다, 몇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거. 그래서 그 적게 냈던 사람은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한 거야, 그때 얘기가 나온 게. 그래가지고, 나 오늘 꽤나 많이 받았는데, 나 어떡하지 했는데, 내가 제일 적게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흘려가듯이 얘기하던, 난 그래도 부럽다고, 코트 형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형이 받은 그 18,000개가, 이 지분율이 보면은 다 약간 뭐 5,000개 이상 넘어간 사람이 없다고. 거기 뭐 제일 많이 쏜 사람 3,000개, 누구는 500개, 누구는 400개, 누구는 6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쏜게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받아서 그게 18,000개가 된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도 방송할 때 이게 더 뭔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곱씹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그때 이제 한번 듣고 나서 뭔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어. 맞아.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채워주는 게 그게 확실히 다르지. 정말.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저 푸딩님한테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야. 원래 그래. 근데 맛있어, 거기. 푸딩님께서 오늘 밀가루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밀가루를 전부 제외하고, 예, 현미밥으로 좀 가겠습니다. 현미밥으로 먹고요. 예, 그렇게 먹겠습니다. 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좋다, 좋다. 와, 이거지. 이게 진짜 고진만이지. 여기 완봉 26,000원짜리. 잘라주십시오. 자시죠. 이 흘린 거 아니지? 겉에 표면에 물 묻은 거, 이거 국물 아니지? 아, 그냥 저기지? 야, 이거 봐, 여러분들. 김치찜. 녹화, 이제 먹방. 자, 오늘 먹방 시작합니다. 김치찜이 자그마치 2만 6천원? 3만 1천원입니다. 이거 고기 추가까지 해가지고. 묵직하고 고기 반 김치 반이에요. 밑에 국물 자박하게 깔려 있고, 그 사이에 뚜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뚜부가. 예. 옮겨 담는 과정에서 뚜부가 좀 밑으로 갔는데, 오히려 좋아. 뚜부가 국물을 머금을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예. 뚜부 10개 정도 됩니다. 8개, 10개. 야, 맛있겠다. 아니, 같이 먹으려고. 뚜부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저 애기 때부터 뚜부라 그랬던 것 같은데? 밀가루 먹지 말라니까 고기 폭식을 해버리네. 예. 그러니까 약간 언어가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듐 싼다. 오듐. 뚜부. 또뭐 있지 않아요? 제가 약간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 맨을.
오디움, 또부, 내일 모레 마른 마흔인데 또부는 좀 그렇긴 하다. 예. 국두, 콩국두, 콩국두도 있고 어 맨두, 맨을, 예. 맞지 맞지. 맞아. 냉면도 낭맨 이런. 코트어가 있어 여러분들. 코트어, 코트어가 뭐냐면 낭맨, 뚜부, 콩국도, 겜제, 맨을, 어 괴기도 있어. 괴기. 겜제. 방제를 좀 바꿔갑시다. 휘자도. 휘자, 휘자 맞아. 피자도 휘자라 그래. 휘자. 어 코트어가 있어. 올라가요. 방제? 이것이 김, 아 성시경 아저씨도 울고 갈 김치찜. 아 두루치기. 두루치기지 이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뚜부, 맨두, 겜제, 맨을, 낭맨, 이렇게 있습니다. 국차 필요 없겠죠? 다 고기라서. 김 형 드세요. 휘자 여섯 개네. 자 식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먹게 해주셔서 밀가루를 거르고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푸딩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있겠다. 음식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메로사이다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 굳이 그거 들고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엎으면은 진짜 대참사인데. 어, 예. 어 좋긴 하다. 어. 초점이 잡히기 때문에. 와 이거 완전히 그냥 고기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 봐. 고기를 추가하신 이유가 있군요. 맛있지. 약간 김치찌개는 아니고 진짜 김치찜 그 자체. 그런 찜이. 친정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게 큰 것 같아. 감사합니다 또부. 고맙습니다. 이거를 커피를 가져오지. 제 방송이 이제 그냥 거의 여러분들의 라디오가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멀티태스킹 할 때 꼭 들으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심신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그런 방송. 이제 방송은 이제 아니요 조용하세요. 아 조용하세요. 오케이. 예. 아 저도 이제 형 팬으로서 아니요 조용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예. 원래 입이 둘인데 둘 다 빨면 좀 약간 사기처럼 느껴져. 짜쳐. 욕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야 이제 저게 맞죠.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밥이 딸려오더라고요. 밥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 식당에서 공깃밥 하나가 2,000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코트는 살면서 끼니 걸은 적 없을 것 같음. 그런데 끼니 걸은 적 있어요. 진짜 정말 오랫동안. 2021년 6월 14일, 15일. 그날, 그날. 나 그날 기억나지? 맞아요. 밤 안 드셨어요. 제가 좀 드시라고. 나 사건 터진 날. 내게 하여가지고 안 먹었어요. 진짜 살면서 처음 식욕 없어 봤어. 리얼. 처음 봤어요, 그거. 방송 인생 끝인 줄 알았냐고? 아 그냥 막 모든 게 그냥 무너졌지. 모든 게 그냥. 그리고 마음속 안에 좀 약간의 억울함도 있었는데 그 얘기해봐야 이미 지금 민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다섯 대 쳐맞을 거 다섯 개 잘못해갖고 다섯 대 쳐맞아야 되는데 내가 머리로 셈을 한 거야. 난 다섯 개를 잘못해서 다섯 대를 맞아야 되는데 여덟 대 맞고 있으니까 세 대 더 맞은 것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미 잘못한 게 이미 어느 정도 그 범위를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통용할 수, 그 통상적인 어떤 그런 잘못을 넘어서 버리니까 변명으로 생각을 그 허들을 넘어서 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 억울하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봐야 허공에 그냥 헛소리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씨발 뭐 다섯 대 맞을 거 여덟 대 맞고 열 대 맞고 이게 뭔 상관이야. 그냥 시간이 지나길 바래야지. 그랬죠. 네. 넘어가. 내가 또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솔직한 게 그건데. 김을 추가할 걸 그랬네요. 아, 김이 바삭바삭하니 맛있네요. 지하철이랑 버스 타는 거? 왜 타면 타는 거지. 졸라 어색할 듯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 탄 지 얼마 됐지? 나 버스 탄 지 지금 몇 년 됐지? 12년에 버스 마지막으로 탔어. 2012년에. 그럼 12년 됐네. 버스 요금 지금 한 1,400원 하냐? 1,700원 좀 많이 왔네. 많이 올랐네. 얼마인가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요즘은 이제 카드로 타지니까 교통카드 되는 카드로 있으니까 1,500원. 내가 옛날에 타고 다녔던 게 그 광역버스 9820이었나? 그거 순환버스 같은 거요. 양재역 가는 거. 그 많이 탔지. 엄청 맛있다. 부대님 되세요? 제가 오늘 밀가루 안 먹는 대신 밥 한 공기 더 먹으면 안 될까요? 너무 맛있다. 한 공기 더 대표온다. 예. 밥 정도네요? 아, 아니, 너무 맛있다. 아, 배가 또 안 하셨는데? 아니 이 밥 왜 이렇게 맛있냐? 선배 100%인데 존나 맛있네. 이거 흰쌀이랑 섞인 현미가 아니라 현미 100%거든? 개맛있네 이거. 이게 공공 거냐? 센쿡 거일걸요? 센쿡? 센쿡? 미쳤네. 아니 나도 원래 오뚜기밥이랑
여러분들처럼 그 햇밥 먹었는데 아예 흰 쌀밥만 먹으면 내가 약간 당 스파이크를 찍을 것 같이 손발이 좀 이렇게 좀 저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약간 좀 당뇨 그 초기 증상이래. 그래서 그 이후로 흰 밥을 잘 안 먹고 이런 저 현미 위주로 좀 먹어. 단 거는 입에 대지도 않고. 당 스파이크 찍을까 봐. 두부를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부가 밑에 깔려 있거든요. 와, 두부 미쳤다. 국물 머금었다. 이 두부는 딱 그냥 김치 하나 쓱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아, 말 안 된다. 이거 맛있다. 100% 현미밥이 맛있냐고? 어, 맛있어. 아, 이 집이 잘해. 맛있어요. 고기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맞아요. 냄새 안 나는 게 제일. 그리고 고기를 좀 약간 살코기 위주로 된 거 써가지고 되게 좀 배율이 좋아. 씹는 맛이 있어, 고기가. 아, 맛있다, 이거. 물 좀 줘봐라. 요새 배민 리뷰 작성하냐고? 하지. 내 닉네임이 마태훈이야. 아니다, 접었다. 그, 저기, 요기요로 바꾸면서. 근데 요기요에서 제가 닉네임을 마태훈으로 바꿔놨어요. 맛을 아는 태훈이, 그게 바로 마태훈이지. 성지합창단 안 한다고 오늘 영상 올렸는데 악플 지리더라. 그럼 이제 뭐 먹고 살 건데요? 뭐에 먹고 살 건데요? 그리고 망한 거는 가요계가 아니라 형님 방송이 아닐까요? 이러면서 졸라 돌리더라. 인간 쓰레기 새끼들.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마귀 새끼들이 아직까지도 내 유튜브, 그러니까 생방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제가 좀 됐어. 실시간으로 이게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이, 뭐랄까, 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진짜. 약간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막, 조리 돌리더라고. 계속 돌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 새끼들이 댓글을 왜 달까? 이 생각이 들으면서 싹 다 차단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좀 정제가 돼야 되는데 풀영상 채널은 좀 정제가 됐어. 생방송 보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하이라이트 채널은 변한 게 별로 없어서 약발방도 안 해. 성지합창단도 이제 안 한다 그래. 이제 뭐 할래? 이제 곧 방잡하겠네. 히읗 히읗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방진 새끼들. 아, 이 씨발놈들이 지들 앞가림이나 할 것이지. 아니, 걔네들을 모니터 너머에서 어떤 병신들이 채팅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지들이랑 나랑 비교할 그거야? 아니죠. 아니, 지들이나 인생 똑바로 살 것이지, 뭔 채널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해보겠다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와, 진짜 나는, 그게 너무 폭력적이야, 애들이. 아, 진짜로. 형 방송 안 할 때 유튜브 다 찾아봐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없어. 아, 걔네들이 약간 좀 예의를 반말아 쳐먹었다니까, 진짜로.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 댓글 숨길 수밖에 없겠더라고.
막말하면 그게 무슨 팩폭이라고 생각한 새끼도 있어. 무례한 거랑 솔직한 거랑 구분 못하는 게 요즘 난 사회의 질병이라고 봐. 너무 무례해. 요즘 애새끼들이 좀 싸가지들이 없다. 나 솔직히 공감해. 그 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꼰대가 됐기 때문이지. 내가 이제 딸피이기 때문이지. 아니 반피. 내가 반피이기 때문이지. 얼굴 안 보인다고 말 함부로 하다 참하자 봐야 정신 차림. 하여간에 그 새끼들 최악의 세대야 지금. 16에서 한 16에서 한 24 되는 새끼들 있잖아 지금. 항상 형 그 문제점을 안 맞아서 그렇다고 제시하시고 하셨잖아요. 거북목 쭉 내밀고. 가장 불쌍한 세대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싸가지 없는 세대이기도 해.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그 새끼들이. 예의라는 게 없어 얘 새끼들이. 근데 그것도 전부 다는 아니고 특정 안 쳐맞아서 그런 것 같다. 내가 근데 너무 세대 간에 갈라치기를 또 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예, 이건 내가 내 입장에서 너무 당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냥 했으면 안 된 얘기긴 했죠 방금 한 얘기가. 그러니까 모든 그분들이 아니라 특정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건 내 잘못이야. 그것도 맞긴 해요. 걔네들 그런 애들이 따라오게끔 내가 만들었어. 그런 맞지. 애들이 끌리게끔 내가 페로몬을 풍겼어. 컨텐츠들이 그랬어. 그건 내 잘못이지. 자극적이고 뭐. 잘 알지. 아, 나 메타인지 지린다니까 여러분 진짜.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 원래 이제 좋게 쓰면은 진짜 그 끌어당김이 되게 좋은 거잖아. 근데 그 새끼들이 이제 오랫동안 상주에 있던 그런 그 뭐랄까 그 잔재된 게 있어서 계속 끌어당기더라고. 뭔가 자꾸 자극적으로 변하게끔 막 자꾸 날 시험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다시 또 돌아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자극받아가지고 재밌게 해줘?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약간 저자극의 시대잖아.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거창하게 이미지 변신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서 가야지. 그거 진짜 그런 거 안 하면 신태일처럼 되는 거야. 맞죠. 계속 거기 머물러 있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물론 뭐 좋아하고 뭐 찾는 사람은 있겠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지 않겠냐는 얘기지 내 말은. 그렇죠. 형의 변화에 따라서 팬들도 변해요. 형이 그 예전 모습이 좋아서 이제 유입이 됐지만 변화는 형 모습이 좋아서 남아있는 분들이 바로 요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 과거의 잔재에 남아있잖아요. 예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싶으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팬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틀렸죠.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언젠가는 또 상승 궤도에 오를 날이 또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좀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실수하지 않고. 와. 고기가 먹어도 없어지질 않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3인분이라고 그랬거든요. 2, 3인분? 아니에요 이거. 4인분 돼요.
진짜 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다. 쭉 안아가지고. 그 안에서 고기가 자꾸 생성되나? 고기가 자꾸 나아지나? 계속 나오네, 고기가. 추가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야, 추가해야지. 그래야 풍족함을 더 느끼지. 차라리 남긴 게 낫다. 남기더라도 많이 먹는 게 좋지. 이게 바로 마태오네, 마인드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부족한 것보다 남기는 게 낫다. 그럼 부족보단 풍족한 게 낫지. 와. 아, 맛있네. 아니, 속초를 왜 가니? 배달로 이렇게 맛있는 김치찜 먹을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럼요. 맛집이 여기 있어. 가까운 데 있었는데. 속초 가서 왜 이렇게. 나 이 집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시켜 먹은 거거든. 맞아요. 궁금했어요. 볼 때마다 무슨 맛이었어. 아, 김치도 맛있고 두부도 맛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밸런스 다 잡고. 국물도. 국물도 맛있고. 마태훈 씨는 장염 걸려도 밥을 무조건 드시나요? 장염을 이제 음식물을 넣어서 그 염증을 없애버리죠. 말 같지 않소 하지 마세요. 와, 배부르다. 여러분, 여러분도 현미 드세요. 10번 씹을 거 20번 씹게 만드니까 식이섬유도 많고. 물 줘. 거기 있는 거 같은데요? 아, 있구나. 아, 맛있다. 아, 왜 이렇게 항상 밥 먹고 나서 먹는 물이 제일 맛있을까? 뭔가 목을 약간 넘겨주니까. 물이 달아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물이 허겁지겁 밥 먹고 나서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이 식도부터 해갖고 위까지 그냥 쫙 내려주는 그 물이 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다 드셨네? 조금만 더 먹자. 물통 정보요? 그 갤럭시 보니까 그 기능이 있더만요. 뭐 눌러가지고 그 사진 뭔지 보는 거. 그걸로 갤럭시 홈버튼. 예. 그걸로 보시면 되겠다. 저희도 잘 몰라요, 이름. 아니, 내가 그 기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제 신체 부위 중에 하나를 이제 딱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롯데타워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롯데타워, 부르즈 칼리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흑인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지? 무슨 연관이 있지? 그거를 왜 찍으셨죠? 어? 그걸 왜 찍으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사진 넘기니까 약간 그 핀셋이 나오고 호치키스 나오고. 공갈분 아니? 아니야, 너야 너 그거는. 예. 두부 드세요, 두부.
자. 뚜부 위에다가 김치 올린 다음에 거기다 그냥 그러니까 이 집 돼지고기는 뭔가 달라. 이 집 고기는 좀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돼지고기 싹 올리고 가끔씩 되게 맛있는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었는데 그 안에 네모나게 큐브 모양으로 썰려있는 그 돼지고기? 근데 그거 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육향도 막 있고 막 그 씹는데 씹는 맛이 있는 그런 그 고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예. 와. 싸가지 없다, 이거. 야. 김치찜 잘하는 집이 널렸다 그러는데 난 전혀 널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떤 시간에 시켜도 그러니까 나는 배달하는 집 다른 거 없다고 봐.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처음에 추구했던 그 맛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맛이 여러 데이터들로 인해서 많은 뭐 리뷰와 여러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내놓는 뭔가 그 집마다 베스트셀러가 있잖아. 응? 근데 그 맛은 이제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가게는 새벽 4시에 시키면 내가 전에 먹었던 그 맛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 그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직원 교육도 직원 교육이지만 난 결론적으로 일정한 맛을 어떤 시간에도 낼 수 있어야지 맛집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맞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의 맛이 어떤 날은 다르고 어떤 날은 다르고 이래버리면 나는 이제 이 집이 처음이랑 끝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되게 레시피에 집착하는 집 같아. 솔직히 한 10년 이상 음식을 해야 초밥집 같은 경우도 달인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저울이 있고 샤리 이렇게 해가지고 샤리 무게 맞춰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86g 딱 올리고 이렇게 하는 집들 있잖아. 10년 이상 해야 그런 짬이 생기고 그런 게 짬바거든? 그게 아니면 사실 굉장히 레시피에 집착해야 된다고 봐 나는. 근데 이 집은 어느 시간대에 시켜 내가 이 집 아침에도 시키고 낮에도 시켜보고 저녁에도 시켜보고 새벽에도 시켰잖아 심지어. 똑같아 맛이. 이 집 맛집이야. 이렇게 자꾸 미사여구를 넣으니까 이 집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상호명 좀 알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안 알려줘. 너무 맛있다. 아, 돈 안 아깝다, 진짜. 배가 너무 부르네요. 맛있다, 그지? 정말 맛있다. 밥이 두 개였군요. 와. 밥 두 그릇을 때렸네, 오랜만에. 와. 남은 거 버리냐고? 냉정하게 버려야지. 냉정하게 버려야 돼. 두 사람의 침이 닿은 숟가락이 몇 번 드나거렸고
그리고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지금 먹은 양으로 여기까지 올려놨어. 지금 식도 딱 직전이야. 이거 배 꺼지려면 내가 봤을 때 내일 낮에 돼야 돼. 지금으로부터 9시간 동안은 뭘 안 먹어도 될 정도야. 그 정도로 지금 좀 과하게 집어넣었어. 위가 많이 팽창하고 늘어난 느낌이 이제 들면서, 이거 소화되려면은 위액이, 위가 엄청 열심히 일해야지. 위액 뒤지게 뿜어내가지고 막 그냥 음식 막 계속 녹여야 되니까. 거기다가 내가 먹은 이 밥이 흰 쌀밥도 아니고 좀 거칠거칠한 질감의 그 현미란 말, 현미 100%란 말이야. 그럼 얘네 오히려 밥보다, 그냥 흰 쌀밥보다 훨씬 더 늦게 소화돼.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 효과도 더 있는 거지. 식이섬유가 더 많으니까. 그럼 이거 녹이려면 위액이 얼마나 나와야 될 거야? 이거 녹으려면은 위액이 얼마나 잠겨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배 포만감이 오래 가지. 너무 잘 먹었다. 나 원래 먹방을 이렇게 막 표독스럽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너무 그냥 개눈 감추듯이 막 너무 먹었네요. 예.